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. 플라워 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랄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.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-472-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.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FFC 작가 김은지입니다. 저는 오늘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성전 꽃꽂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장식적인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준비해 봤어요.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지금 삼지목 구조물이 있습니다. 이 삼지목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삼지목이 한 4단 정도가 들어갔고요. 4단 정도를 사용하시면 촘촘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뭐 3단 정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. 한 가지를 한 3등분 정도를 이렇게 등분을 나누시면 이렇게 가로 형태로 엮어서 기다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구조물을 가로 형태로 이렇게 엮은 이유는 꽃들이 세로 방향으로 꽂히잖아요. 그래서 서로 꽃과 구조물이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가로 형태로 엮어서 구조물을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삼지목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은 부활절이 성전인 만큼 주투를 사용해서 조금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이제 흰색 계통의 꽃들을 사용을 했는데요. 성격이 다른 두 꽃, 글라디올러스와 백합을 서로 어느 정도 교차를 이루면서 완전히 대비되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어레인지를 했어요. 그리고 꽃을 꽂기 전에 일단 그 삼지목 구조물 앞, 뒤로 약간의 설류화를 연출을 해주었는데요. 인위적으로 만든 삼지목 구조물이 조금 이렇게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류화를 앞에만 구성하시지 않고 뒤쪽까지, 그래서 뒤에서 살짝 어느 정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류화를 연출을 했고요. 설류화가 없다면 조팝도 가능하세요. 조팝도 앞뒤로. 그렇지만 조팝은 설류화보다는 꽃이 좀 더 강하고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설류화를 지금 넣은 것만큼 많이 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저는 백합을 사용을 했지만 백합 대신에 아마릴리스를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약간의 이제 꽃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키니아와 은영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작품이세요.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의 도구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